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안 쪽으로 처음 취업을 했을 때그 경험들,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저 이외에 또 다른 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근래 뭐한 2년 차, 3년 차 되는 그런 컨설턴트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초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꼭 많은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다양한 좀 이렇게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모예킹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경험들을 이제 공유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뭐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이전에 한번 라이브로 했지만은 다시 한번 후에 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제가 유튜브에 또 모예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책도 이제 모예킹 분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던 분이 또 인터뷰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려고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야기하는 시기는 사실 모예킹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초년생으로 시작했던 것은 2006년도였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 이 시기에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차피 2006년도에 제가 준비를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웹패킹이라는 것을 이제 필수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뭐 리버싱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해킹, 네트워킹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환경들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란 것은 예전에 썼던 그런 웹서비스,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사실이요.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2006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킹이라는 것이 없었죠. 이제 국내에서 컨설턴트들이 모예킹, 이제 모바일 쪽으로 더 일찍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킹은 약한 2011년도, 2010년도 한그 정도부터 한번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모예킹 취업을 할때 알고 와야 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들을 좀더더 이제 이게 확장이 되었고 업체가 확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IoT 해킹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해킹 그런 이슈 베이스의 그런 해킹들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선 해킹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무선 해킹을 거의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죠. 워낙 좀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 대신 이제 모바일 해킹 쪽이나 그쪽으로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오늘 이야기하는 그 준비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할때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모예킹 컨설턴트가 어떤 업무인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경험을 베이스. 그래서 다른 그 모예킹 컨설턴트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달리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특히 이제 모예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지만은 많이 저도 들었지만 학생 때요. 다른 또 회사마다 또 다를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회사마다 모예킹 컨설턴트를 뭐 신입을 뽑던 경력을 뽑겠지만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웹패킹하고 이제 모바일 해킹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 특정한 연구원을 할 때는요. 어떤 연구 사업을 할 때는요. 근데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예킹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웹패킹하고 모예킹은 꼭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플러스 사항들이 있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싱을 좀더 소프트웨어 관점에 어떤 역공학 분석을 좀더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를 한다거나. 근데 그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만약 그냥 웹패킹하고 모바일킹만 했다면은 뭐 리버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웹이나 모바일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크게 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회사가 이제 이렇게 회사 그 서비스 그 고객 서비스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게임 해킹이나 그런 솔루션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MTS 같은 경우도 있고 HTS, WTS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역공학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비중들이 높을 때 특히 이제 리버싱을 여러분들이 좀 거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더 특화된 친구들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자를 뽑을 때는 이 고객 서비스에서 만약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는다, 그런 인원들을 많이 찾는다 그러면은 뭐 개발자 출신의 어떤 보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뽑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신입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주위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아니면 그 회사 기술 블로그 쪽으로 가서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지금 SK인포섹, 특히 SK인포섹 같은 경우는 기술 블로그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그리고 매 월마다 이렇게 보고서들이나 어떤 보안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 그 기술 블로그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쿠버네티스 도커 환경의 그런 보안 가이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보안 가이드를 제시한 이유가 분명히 그런 고객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SK인포섹이나 그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쪽이나 그쪽으로도 좀 더 여러분들이 특화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은 되겠죠.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영어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가실 때는 또 적성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책을 그냥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좀 많이 보길래 그냥 이렇게 훑어봤을 정도 수준? 그래서 사실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만약 내가 목표를 하고 싶다, 정말 나는 여기서 신입을 시작을 해서 나는 정말로 한번 목표한 데까지 한번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준비라면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주위의 친구들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것도 준비해야 돼, 요 기사적인 되게 중요하대, 이 영어도 되게 중요하대, 토익이 필요 없는 회사인데 토익이 중요하대 라고 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모의해킹으로 여러분들이 신입을 갔을 때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에 교육들이 있긴 있습니다. 각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 교육들을 해주고 있지만은 하여튼 어떤 웹해킹을 하던 모의해킹을 하던 그 대상이 주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운영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모의해킹 프로젝트 과정들을 어떤 선임들하고 같이 하던 어떻게 하던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뽑는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영어나 자격증이 필수상은 아니거든요. 필수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최소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해킹이라는 어떤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그 요구사항까지 목표를 가지고 그때 할 때까지는 집중적인 준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학원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하는 동안에 그 강의,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도 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만의 그런 지식들이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약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웹개발자나 이런 걸로 좀 일을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안이란 분야에서는 약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안 커뮤니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보안 커뮤니티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만큼 그렇게 하지 활동을 못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페이스북 그룹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그런 활동들도 하나의 보안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BOB 같은 경우나 K-Shield 같은 경우 수료를 하고 난 뒤에도 그 동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커뮤니티 쪽에 가시면 이제 선배들도 많아요. 업계 선배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직접적으로 PR을 할 수 있는, 스스로 PR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들을 매일매일 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도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커뮤니티에다가 공유를 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알게 돼요, 서로요. 닉네임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가시면은 그 선배들이 요 닉네임이 요거를 사용하는 친구가 맞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 한번 내가 회사로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줄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너무나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정보도 이렇게 혼자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또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선배들, 특히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런 기회들을 좀 얻으시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뭐 만나가지고 술만 먹고 하는 그런 활동 마시고요. 그런 활동 말고, 그거를 좋아하는 선배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을 좀 만나시고 추천도 받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쌓으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강의, 아까 제가 그 학원을 통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료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무료 강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케이스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요. 근데 지금도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보안이라는 분야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시면요. 근데 거기 강의들을 들으시면서도 지치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듣다 보면은 좀 지치거든요. 특히 처음 앞부분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론적인 것도 많이 있고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다 보니까 어렵고 이렇게 지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겠죠. 그래서 이겨내시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에 8시간, 보통 그런 강의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요. 근데 사실 8시간 동안에 뭐 일주일 동안 40시간 강의를 듣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환경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서 정리를 항상 복습을 하시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주말이라 그런데 시간들을 좀 내서요, 항상 정리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그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해라 라고 했을 때 또 다 해낼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조를 저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블로그에다 좀 공개를 하고 자신을 PR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나 그런 데다 공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글을 썼던 것이 맞는지, 그다음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꼭 하지는 않는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정리하는 습관은 예,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듯이 자기가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는가, 자기가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는가가 제일 효과적인 것들은 직접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 지식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것이고요.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 누군가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알아서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지식들을 전달을 해주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뭐 시행착오가 조금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들이 그때그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한번 글로 써보는 것이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려면은 이 글 쓰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보고서 작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했던 것들을 하루에 몇십 페이지, 많게는 이제 몇백 페이지 이렇게 보고서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그 취업이 되기 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고 하시면서도 예, 정리하는 습관들은 지속적으로 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요. 나중에 수료하고 난 뒤에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이렇게 프린터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약 한 책이 두 권 정도가 나왔어요. 뭐 페이지로 따지면 한 600페이지? 예, 그 정도로 예, 정리를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동기들한테 주면서 이제 공유를 했거죠. 동기들한테 한번 봐라. 예, 복습 차원으로 정리한 거니까 그때그때 하루마다 정리한 것들을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보고 이제 같이 또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제 과제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고 예,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발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모이킹을 컨설턴트로 활용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표라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 직업은 사실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고객 서비스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객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니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필요사항들 같은 경우를 빨리 캡처를 해서 이것들을 보고서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것은 뭔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다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서는 것인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학생 때 발표를 누군가에서 앞에서 레포트 같은 거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못하는 거죠. 없던 것이면 기회조차도 안 가지려고 했어요. 너무 떨리니까 그냥 앞에만 서면은 뭐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뭘 준비했는지 그것도 모르니까요. 모를 정도로 많이 긴장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강사 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여러분들 유튜브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 연습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동기들 앞에 나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래서 요거 정리했던 것들,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 앞에서 칠판 앞에 이제 딱 나서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들이 뭐 이런 공격기법인데 이게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앞에 나서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틀렸던 내용들 이렇게 질문도 받고 뭐 하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발표 연습 같은 경우는 입사할 때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PPT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5분 이렇게 주기도 하고 10분, 15분 이 안에서 줍니다. 이 이상은
거의 발표를 시간을 주지는 않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5분, 10분, 15분 단위로 똑같은 PPT는 똑같은 PPT 발표 자료일 수가 있어요. 발표 자료인데 이거를 시간이 조금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할 것인가. 한 15분 정도 주면은 이 정도면 결과 보고서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또 상세하게 요 사람들 앞에서 잘 이야기를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라는 것은 사실 연습을 해봐야거든요. 그래야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뭐 환경 만들고 동기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다 라고 한다면은 동영상을 찍어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 여러분들 영상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PPT를 가지고 한번 웹캠으로 찍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만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확 티가 날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확 티가 나게 좋아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발표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뭐 오랜 시간 동안 했냐 그러진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취업을 막 보안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라는 것도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직접 한번 이제 운영자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보안 커뮤니티를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지속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끝냈다고 해가지고 블로그 이제 안 할래, 커뮤니티 활동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아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삶도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아마 많이 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이제 준비했던 경험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 모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 직원들 강사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